포코는 어디 갔는지 모를 거야. 내가 그냥 무작정 차 끌고 나왔거든. 또 여행 가는데 휴게소를 안 들릴 수 없지. 한 바퀴 돌아보자. 나 여기 처음 온다. 과일도 파는 거야? 꽃도 파. 꽃도 파. 거의 그냥 약간 이마트 같은 느낌이. 오시창하지 않니? 아, 가르쳐준 거 잘 써먹네요. 자,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다시 차로 한번 가볼까? 더 뒤지겠네 정말. 진짜.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포천 아트 밸리? 검색해보니까 TV 있대.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. 아 진짜? 꿀팁이야? 아, 꿀팁이래. 꿀팁. 꿀팁. 와, 여기 외국인도 있네. 난 너가 유일한 외국인일 줄 알았는데 한국이 정말 글로벌 해졌어요. 일단 여기서 표를 사야 된대.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른 길로 내려오더라고. 여기는 안 좋아할 것 같은데. 어, 그러네. 힐링 숲 산책로라는 게 있네요. 어, 그렇게 하자. 그래? 뭐 아메리카노 그 한 잔을 3시간 동안 마시고 있니? 왔다 소리 들린다. 가자 가자. 안으로 들어오실게요. 네. 어, 모든 거. 이 모노레일을 안 타면 저걸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야. 그치? 장난 아니지 지금. 좋아요. 진짜 매미 소리가 이제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다. 진짜요? 올라가봅시다. 오늘 같은 날 양산이 필요하긴 하다. 나는 선글라스는 멋있어. 이 꽃 이름이 뭔지 알아? 어떤 거? 이 어? 남자아이가 들고 있는 거. 하이드블룸. 그렇군. 한국말로는 민들레. 민들레? 민들레. 어. 홀스라우. 말꽃? 어. 말이 그거 먹어? 말 그거 먹는 거 같아. 아 진짜? 우와 진짜 커. 그거 그냥 휴전을 풀리잖아. 그래서 좋아 저게? 선지가야. 이게 바로 포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강아지 피하는 자세야.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을까? 참 예술의 세계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. 아 근데 너무 이 한국인이랑 잘 안 어울려. 한 바퀴 돌고 내려가 봅시다. 다른 데 예쁜 데 많으니까. 힐링촌인데. 힐링촌인데. 그러니까 네 목소리 원래 어젯밤까지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네. 뱀이 되고 싶은 거야? 여기 뭐야? 너 잠자리. 잠 많이 자겠네. 응? 그러니까 왜 잠자리가 왜 잠자리일까? 잠자리. 우리가 그런 것까지 살면서 알 필요는 없어. 네. 가가인 이름 우리가 의미가 뭐지? 예뻐, 깨끗해. 예쁘고 깨끗한, 순수한. 순수한 아기였으니까.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너가 순수하지 않은 어른이 됐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지. 야, 사람들 볼 거 없어가지고 다 내려갔다. 어, 모노레일 내려간다. 인사해. 안녕. 예뻐, 색깔. 색깔이 파란색이야, 꽃이? 이거 물 얼마나 주는지 색깔 바뀌어.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. 아, 주는지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. 신기하네. 그럼 비 오면 색깔도 바뀌겠네. 이거 진짜 꽃인가? 아니, 아,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 끝에 보여? 저기. 저기서도 사람들 보네. 네. 아, 여기 진짜 예쁜데. 그러니까. 너 곤충 사람이라서 왜 그래? 아마스 있었어. 갑자기 거짓부렁이었구만. 와, 지금 몇 도지? 지금 한 34도 되는 것 같은데 체감상? 포천 아트밸리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주 더워. 덥다가 재미를 떠올리긴 하네. 맞습니다. 없습니다. 없읍니다. 없습니다. 없읍니다. 어, 저게 옛날에는 없습니다가 아니고 없읍니다라고 썼었어. 아 진짜? 물러봐. 그럼 옛날 간판이야? 어, 옛날 글자. 언제였어? 한 저게 20년 정도 됐을 거야. 알파카 월드 같은데? 어, 약간 그 느낌이네. 제주도 가면 알파카 그런 학, 그런 공원도 있어. 그래? 가야겠다.
이거는 여기가 알티밸리잖아. 그래서 좀 신기한 봐본 적 없는 알티들이 많네. 야, 정말 알 수 없는 예술입니다. 이게 반대편으로 와서 본 포천 아트밸리의 연못. 연못은 약간 작은 느낌이고 호수는 큰 느낌이야. 계단 있어.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스태프 멤버가 내려가기 위한 사다리일 거야. 여기 배 타기 재밌겠다. 배 한 10대 정도까지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다른 데로? 나 조금 타고 가서. 나도. 아, 이제 저렇게 내려가는 거구나. 이제 안 뜨거워서 괜찮아. 자, 여러분들의 선택.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1,000원을 더 내고 내려가는 거야. 할래 말래? 말래.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차라리. 어, 저거 봐, 내려간다. 저게 걷는 속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. 자, 여기는 포천에서만 파는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이래. 운전만 안 하고 왔으면 저 막걸리 한 잔 쭉 마시는 건데 아쉽군요. 맞아, 이런 데 오면 이제 꿀이랑 잼 유명하지. 벌레 술인가? 아, 오, 진짜요? 오. 한잔 벌러 드릴까요? 여기에 메인 메뉴 두 개인가 봐. 버섯 육개장이랑 어린이 사골 칼국수. 하나 사서. 난 참외 있어. 참외도 그래. 아,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생긴 거야? 참외 가져와서 먹어야지. 그쵸. 아주 알뜰살뜰한 친구군요. 여기는 산정호수. 포천 아트밸리에서 30분 동안 차 타고 오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진짜 완전 밀림이다. 약간 아마존 느낌이 여긴데? 완전. 습하니까 더 그런. 그러니까. 어. 호수로 가봅시다. 어? 여기 전기차 여기 충전할 수 있네? 그러네. 여기 충전소 한 거여서. 왜? 너무 멋있는 리액션이어가지고. 아니, 그냥 그거 너무 좋은 거잖아. 그치. 아, 또 이제 포커가 이제 자라온 환경이 환경을 보존시켜야 한다. 아, 그래서 엄마 아빠도 반전기? 아, 반전기차? 반가스. 아, 약간 그거 하이브리드라고 하거든? 하이브리드 맞아. 하이브리드. 가끔씩 그런 거 없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? 찾아봐야겠다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. 약간 악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? 어, 진짜. 약간 비료. 이게 왜 이렇게 무섭게 해놨어 이거? 나 좀 무서운데? 아, 안 무서운 거야. 올라가면 멋있어. 5분이야. 어, 5분 동안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. 아, 5분이구나. 오늘 우리가 헬스를 안 갔으니까. 와, 진짜 높은데? 아, 진짜. 안 좋으니까 다행이야. 그러니까 낮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. 파이팅. 오, 저기 리조트도 있어. 카페인가? 한국에 산 진짜 얼마나 있을까?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일단은 서울 근처에 있는 것만 해도 20개, 30개 이상이 나와.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? 이거 봐봐. 하나, 둘. 와, 물이 진짜 너무 고요해. 너무 초록색 같아. 초록색인데? 어, 초록색이야. 지금 저기 있는 오리 고기보다, 아니, 오리 배보다. 오리 고기. 배가서 오리 고기라고 하네. 저 보트가 더 재밌어 보인다. 저 리조트에 와서 친구들끼리 그리고 대학교에서 MT 같은 거 가잖아. 그럼 이런 데로 오는 거야. 진짜? 너도 그랬었어? 사실 이런 데로 MT로 오진 않았고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여행으로.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가는. 여행은 졸업 여행이야? 중간에 그냥 가는 거야. 졸업해서 가는 게 아니라. 우둠지라고 한대 여기를. 여기 다 몰려 있네. 어, 진짜 있네. 럭셔리하게 다리를 꾸민 거 봐. 약간 응둠지처럼 생기긴 했다. 많이 나오지? 일단 나오는 거 보고 시키자. 저기서 맛있는 포천 이동갈비를 먹고 집으로 갑시다. 그럼 펄레들이 하지 말아요.